닥터파이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파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예전에 예고했었죠. 이 신수염창과 이 미호크의 흑도를 만들면서 저의 빅픽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빅픽처가 오늘 밝혀집니다. 오늘 필요한 거는 이 펜이에요. 펜. 이런 집에 굴러다니는 펜들 많으시죠? 펜과 집에서 잘 심지 않는 이 운동화 이 운동화의 끈이 필요합니다. 끈. 운동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운동화의 끈이 필요해요. 자, 이 사인펜을 3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3cm. 매직은 위에서 10cm 정도. 운동화에 있는 운동화 끈을 빼주고요. 그리고 피젯 스피너의 요 가운데 막는 부분 있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쓰고 남은 피젯 스피너인데 요거 4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이제 마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자, 이렇게 잘라준 펜들을 다 이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손을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딱 묶어주면 손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손이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판때기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보시면 지금 책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올리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책상 같은 거 두 개 겹치셔가지고 틈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늘 특별히 저의 사촌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입니다. 사촌동생이 이쪽이고 일단은 제가 연습으로 요 창을 요 나무 막대기로 한번 지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쓰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줄을 잡아 당기면 기가 막히죠. 아, 뒤로 가. 아직 시작 아니야. 자, 준비하시고 준비 자세.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발만 움직였는데 멋있어, 발만. 자, 지금 견제하고 있죠, 견제, 서로를. 자, 갑니다. 파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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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고!
재밌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무기로 일단은 서로 싸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 게임 무기를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호크의 흑도와 이 흰수염의 창을 한번 대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지금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그죠? 네,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자, 무기를 교체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긴 섰는데 칼을 못 들고 있어. 너무 무거워. 거의 캐릭터의 한 5배 정도 무게입니다, 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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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빗자루 쓰듯이. 야. 못 써. 아. 씨.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흰수염창이랑 미호크가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지만은 그 오뎅꼬치 같은 거 이제 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가볍게 가지고 노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부터 이름 정하겠습니다. 펜파이터입니다. 펜파이터. 펜으로 만든 파이터. 싸운다 이거죠. 싸운다. 파이터. 그래서 펜파이터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였습니다. 예! 닥터파이. 닥터파이.